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잠깐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바벨론의 왕, 하나님 나라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한그 왕도 사랑하셔서 꿈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돼간 사람들 중에 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선지자 이름이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은 참으로 그참 비참한 시대의 선지자죠. 그래서 그 노예로 잡혀온 자기 나라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율법적이고 조건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은 이 당시 이 에스겔이 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야. 자,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노예로서 살고 있고, 나라는 다 없어요. 이제 노예로서 살다가 노예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예요. 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어떤 기별을 주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전체 에스겔서 중에 이 에스겔서 36장이라고 하는 데가 가장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 원수를 사랑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고 자기로부터 떠나버린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겠냐? 그거를 우리가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에스겔서 36장은 정말 구약 속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36장으로 가기 직전에 우리가 에스겔서 11장에 가서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전해라. 이 말입니다.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온각 지방에 흩어버렸다 흩었으나 자 하나님이 흩었어요? 하나님이 흩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뭐예요? 흩었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무슨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설적 표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게 막 엉망진창됩니다.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다시 반복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너예요. 자기가 다 흩어버렸다고. 자기가 백성들을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백성들의 죄라. 그러지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벌을 내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백성들이 어떻게 자초한 현상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 그렇지, 하나님 자신에게 책임을 줬어. 내가 그들을 흩어버렸다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나무 새끼들 말이야. 지금,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저것들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각 지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유대인들이 떠나간 그 각 지방에서 열방 각 지방이란 말이야. 각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말은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버렸지만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사는데 뭐요? 따라가서 그들에게 뭐가 되겠다? 성소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참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에서 여러 예언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여러 예언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 중에 이 예언 기간이 제일 긴 예언이 2300년 예언이에요. 이 성경 예언에 아무리 길어도 뭐 70년, 400년, 뭐 1200년, 뭐 이런 예언이지만 2300년 예언은 성경에 있는 예언 중에 가장 장기간 동안을 예언하는 소위 2300주야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우리 신학계에서 확실하게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성경절이 그 구절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성소가 누가? 하나님이 성소가 되리라. 성소란 게 뭐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반역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내가 성소가 되겠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거기서 걔네들하고 같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 성소란 게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성소란 것이 뭐 큰 집을 지어서 이 이방신들의 성전하고 달라. 성소란 것은 이 성경의 성소란 것은 어떤 하늘이나 땅에 있는 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데마다 하나님도 어떻게 계속 같이 이동하고 그래서 뭐도 같이 이동했게. 그때는 건물이란 게 없었으니까 텐트를 가지고 댕겼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도 텐트 치고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텐트 치고 살았다. 그래서 텐트를 사람들이 치고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성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지라도 배반했을지라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왔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있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흩어져 사는 곳이 딱 한 군데만 아닙니다. 저 100km 밖에 저기도 있고, 저 300km 밖에도 있고, 거기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겠다. 그때는 텐트도 없어. 그게 성소의 개념이야, 성경에. 아시겠죠? 예. 네. 뭐, 여러, 온 사방팔방이 흩어져 있는데, 다 뭐예요? 너희들이 있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왜? 뭐하러? 목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네. 너희들을 이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반역한 백성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 즉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구원자로서의 성소가 되었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냥 성소를 건물로 알면 정말 정말 한심한 해석을 하게 돼. 하늘에도 건물이 때려쌓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늘에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시면 하늘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성전 건물입니다. 이거는 건물이라는 단어예요. 성전 건물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 건물 없습니다. 하늘에 아시겠죠? 예. 네, 없어요. 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전 건물은 없지만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나도 이상구도, 예? 심희연이도, 미옥이도 성전이라. 인간을 성전이라고 대우해주는, 인간을 하나님의 상속자, 동역자라고 가르치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예수님, 또는 뭐요? 내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정결케 하리라. 깨끗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정결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김현수제, 이상구제, 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뭐예요? 졌어요.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어? 우리 대신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이 대신 누명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이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누명을 쓰게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그래서 그 누명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 왜? 자, 이제 성전의 개념이 잡혔죠. 그렇죠? 자, 이제 이걸 잡아놓고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보다. 유대인들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각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참, 한심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넓은 그 아라비아 지역에 다 팔려간 거예요. 근데, 팔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보고, 야, 저것들은 어떤 신을 믿길래 저렇게, 뭐예요? 애들 저렇게 악할까? 가만 보니 자기들보다 유대인들이 뭐예요? 더 악해. 저것들의 신이 여호와라고 들었는데, 아, 여호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왜? 자, 첫째, 그 이방인들, 그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뭐예요? 조건적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 신보다 별 볼 일이 뭐예요? 없어. 왜? 우리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가도 꼼짝 못하고 뭐예요? 당하고 자기 백성들 다 뺏기고,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뜨리고 해도 요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헛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여튼 하나님이 똥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뭐, 우리 신 같으면 말이야. 우리가 저렇게 노예로 잡혀서 살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텐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나님을 더 똥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누명을 어떻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 자, 그 얘기가 시작하는 얘기로 나옵니다. 자, 그들 유대인들이 도착한 이거를 그들이 이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들어간 곳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나니 그때 이방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주의 땅, 여호와의 땅에서 내 보낸 자들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억울해졌습니다. 이것들은,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이것들을 어떻게? 쫓아내버렸대. 그 하나님이 억울해요, 안 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버려버렸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이 간 곳 이방 가운데서 더럽혔던 그들이 도착한 각 지역에서 나에게 똥칠해서 내 얼굴에 똥칠한 냈는데 나는 그들이 더럽혔던 내 거룩한 이름을 안타깝게 여겼노라. 자, 하나님이 안타까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이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조건적 신을 믿고 있는데, 잡신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무조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 국민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방법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 거룩한 이름을 안타깝게 여겼노라 하는 말은 나는 너희들의 조건적 신과 달라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가 지금 참 어렵게 뭐예요? 됐다. 이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가지고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하고 싶었다.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큰 일을 하시려고 그래. 무슨 일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구원하는데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구원하는데 뭐를 위하여 한다?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혔던 나의 뭐요?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 자, 이거 멋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착해서 내가 너희들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뭐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모든 잡신들과 다르게 모든 조건적 신과 다르게 나만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나타내야 된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뭐 구원받을 만큼 뭐 착하고 이방인들보다 뭐 낫고 그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상구를 구원하신 것도 이상구가 뭐 좀 착하고 뭐 그래서 구원한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일 첫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이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김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착하든 말든 하나님은 책임지고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해도 책임 안 지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실험 대상으로 지구에다 이 지옥 땅에다가 우리를 창조해 놓고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착하면 내가 행동하는 거 봐가면서 마음에 들면 구원할 끼고 그런 조건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 바로 나는 내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쉽게 얘기하면 아주 조금 유치하지만 쉽게 얘기합니다. 자, 이상구가 해외 나가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 저거 가난뱅이 돈도 안 알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 이상구가 그냥 똥이야, 한국 오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상구는 똥대기가 뭐요? 싫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를 어떻게?
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장고가 어떻게 했냐? 잠실 체육관에 대한민국에 지금 직업이 없고 또는 그 뭐라 그래요? 그 정식 직원이 아닌 거. 예? 네? 예, 네, 개. 그 정규직 아닌 걸 뭐라 그래, 정규. 네, 비정규직.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은,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잠식 체육관에 모여. 다 모여라. 내가 한 사람당 뭐예요? 1억씩을 주겠다. 그랬더니, 다들 뭐예요? 웃었다.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잠실체육관 한 3분의 2를 채웠어. 그래서 그게 한, 한 3,500명이 되었어. 그래서 1억씩 다 줬어. 그날 돈을 한 방에 몇 억 쓴 거예요? 3,500억을 썼어. 자, 그래서 이상구는 내가 이런,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나를 거지로 보지만 나는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무직자 비정규직을 한 사람당 뭐요? 1억씩 뿌려서 구원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거야, 이 말이야.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아직도 이거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뭐요? 구원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뭐예요? 몰고 어떻게 되는 거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 안 믿어?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했게 안 했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크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이란 게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회개를 했느니 안 했느니, 좀 이래 쌓지 말고. 저는, 정말. 자, 그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진짜 나는 무조건적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온 세상에 이 바벨론 국민들한테도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려다 보니까 너희는 뭐요? 너희는 그냥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믿어달라 이거야. 좀 자선사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다.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1억을 받으면 비정규직. 큰 언니가 지금 돈이 없어서 발발 떨고 있는 동생들에게 뭐요? 100만 원씩 나눠주는 언니가 된다, 이 말이야. 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짜로 터무니없는 구원이죠. 나는 아무런 받을 그런 자격도 없는 것을 받으면 우리는 드디어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그거를 그렇게 알고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나보다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즉 너희가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와,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맞네. 그러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여요? 우리보다 못해. 즉 형편없어 저것들. 유대인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형편없는 유대인들까지 정말 도매금으로 다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면 바벨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것들까지 구원하시네. 그러므로 누구도, 저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도 사랑할까? 우리도 사랑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와, 자, 그래서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그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 이방 사람들의 바벨론 국민들의 눈 앞에서 목전에서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눈앞에서 그 이방 사람들도 결국, 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정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아무런 자격은 없어. 그래도 그것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바벨론 국민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네. 그거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란 것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한해서. 무슨 목적이요? 하나님이 이만큼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그리고 모든 다른 바벨론 이외에 바벨론 주위에 나라들이 많아요. 거기에 다 노예로 팔려간 그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 고향 땅으로 뭐예요? 내가 데려갈 것이다. 회개한 놈만 데려간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만 갈까? 하나님은 몽땅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 믿네. 아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몽땅 잡아가가지고 어디 구덩이 사막 한가운데 구덩이에 쳐놓고 다 불태워 뭐요? 죽이려고 데려가겠지. 왜? 우리를 고향 땅에 가서 다시 살라고 데려갈 리가 없어.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가다가 다 죽여버릴 거야, 아마. 나는 남아있을래. 하나님의, 왜? 이게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 안 믿어.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거를 뭐요? 몰랐네. 와,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전쟁을 쳐가지고 뺏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야. 자,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려보낼 수 있어요? 고향 땅으로. 아까 아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니엘을 뭐로 삼아서? 다니엘을 본보기로 삼아서 페르시아 왕께 다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래서 그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나도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도 앞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됐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을 줘서 그 사랑을, 사랑에 대한 감동을 시켜서 이렇게 구원하고 해방하는 거지. 막 때려 부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싸워서 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그때, 그래서 본토로 데리고 가서 너희들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깨끗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해 하리라. 자, 보세요. 깨끗한 놈 나와, 내가 구원할게. 가 아니고, 도매금으로 구원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내가 너희를 뭐요? 깨끗하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봤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문둥병 환자. 그렇죠? 도매금으로 10명 다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문둥병을 확확 낫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하나를 어떻게 더 깨끗한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나머지 9명 뭐예요? 대박! 그러고 가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 같은 놈일지라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동을 받자. 그래서 깨끗해 해서 또 너희에게 무슨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줄 거다. 새 마음을 줄 거다.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뭐요? 영을 내가 넣어주겠다. 그래서 새 영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의 몸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뭐요? 부드러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겠다. 부드러운 마음 가진 놈 다 나와. 구원해줄게. 굳은 마음 꺼져. 그러니까 저 까칠이는 꺼져. 그게 아니라 까칠이도 뭐요? 무조건 와. 그래서 지금 까칠이를
지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아직까지 그거야.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하나님 곁에서 뭐예요? 여러분 중에 천국 가시고 싶은 분 계시면, 제가 개인 면접을 보겠습니다. 보고,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운지 보고, 그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네,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들만 천국에 데려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보내주는구나. 그럼 심령 가난한 게 뭘까? 아, 겸손. 아, 욕심을 버려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겸손하고 욕심 없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그림이야.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시려면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천국 가시려면 뭐 욕심을 버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을 버려. 버려줘요. 절대로 안 버려줘. 뭐가 들어와야 돼? 무조건.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저는 고급차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뭐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진리가, 옛날에 가지지 못했던 진리가 들어오니까, 내가 그때 그 고급차 왜 그렇게 고급차 욕심이 많았지? 고급차를 타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막 기아 소렌토라도 아무 문제 없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얘기해 드리지만은. 혹시 사주고 싶으신데 이 얘기 듣고 안 사준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좋지만은 그거 없이는 이제는 뭐야 산맛이 안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나 사주면 좋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넣어줘 가지고, 김현수 씨. 자, 꿈나라로 갔어. 나의 영을, 네 속에 두어. 그러니까 두어 너희로 나의 뭐요? 율법대로 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늘나라 갈라고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고 새 영을 내 속에 넣어줘서 드디어 뭐요? 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이렇게 즐겁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야. 율법을 다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지켰냐 안 지켰냐? 지킨 놈만 구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조사해 보겠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적인 생각에는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의 영을 네 속에 두어 나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너희가 나의 명령을 뭐요? 준수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자, 왜 따르게 될까?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주면 왜 이때까지 따르게 시려가지고 억지로 순종하든 이거 순종 안 했다가는 내가 하늘나라 못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순종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따르고 싶어질까? 요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내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살게 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일단 구원부터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더러운 거 있으면 맑은 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말이에요. 뻘꾸댕이에서 그 냄새 나고 더러운 뻘꾸댕이, 이 욕심이라는 뻘꾸댕이, 이 질투라는 뻘꾸댕이, 이 분노라는 뻘꾸댕이, 증오심이라는 뻘꾸댕이에서 온 몸이 냄새가 나고 뻘이 묻어가지고 시큼 놈을 제일 깨끗한 놈 나와. 내가 천국에 데려가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대개가 다 지금 이 모양이야. 일단 내 말 들어. 너희 몸이 아무리 더럽고 냄새 나도 좋아. 나는 너희를 지금부터 너희를 저기 어디야? 응? 목욕탕에 무료로. 그 무슨 목욕탕이죠? 예? 네? 적산 온천에 무조건, 어? 공짜야! 내가 돈 다 낼게. 따라와. 그래서 씻어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세영, 마음을 바꿔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절대로, 내가 욕심이 없어야, 내가 겸손해야, 그 얘기는 지금 곧 나올게요. 그래서 내가 또한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또 내가 곡식을 가져와서 풍성케 하며 너희에게 다시는 기근이 들지 않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농사도 잘 되게 하겠다. 너희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근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너희들 막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때,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너희 자신의 악한 행위와 선하지 아니한 너희의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의 죄악과 가증함을 인하여 너희 자신의 목전에서 맨 마지막 요 참치만. 너희 자신들을 어떻게 싫어할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막 공짜로 막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가지고 깨끗하게 해주고 마음도 변화시켜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니까 그제서야 너희들 마음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뭐요? 몰랐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속상하게 많이 해드렸구나. 참 우리라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뭐요? 전혀 없는 존재들이었구나. 이래서 자기들의 심령이 뭐요? 가난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가난은 어쩌요? 그래서 그렇게 심령이, 너희들의 심령 속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좋은 게 없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깨닫고 너희들은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에 넘치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돼? 어떤 사람이 돼? 범사에 뭐예요? 감사한 거야.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돼. 자,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조사에서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십자가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조사해가지고 누가 구원받을 자격인지 없는지 따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와 조사심판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부터 제외하실 분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 사람? 문제는 여러분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도 속으로 나하고는 상관없어, 뭐 그러시는 분도 있겠고, 근데 그러신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사람, 어떤 분, 아 그렇구나, 그게 성경대로 맞네.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이 두 부류가 하나님께는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